LNG 발전소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등 충북 지역 환경단체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최근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축 허가를 해준 한범덕 청주시장을 규탄하는 집중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역의 시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범덕 청주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 뭐 합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LNG 발전소를 추진했고 그리고 이후에 결국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청주시가 당면한 과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수립하고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 수립조차도 하지 않은 채 일단 허가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기재 문제, 그리고 LNG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조기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로 LNG 발전소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허가한 것에 대해서 청주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얼굴을 본뜬 마스크를 쓰고 한 손에는 텀블러, 한 손으로는 LNG 발전소를 허가해준 한 시장의 이중행보를 풍자한 상황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님은 탄소중립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 그럼 있죠. 텀블러 갖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텀블러 갖고 탄소중립이 됩니까? 아, 시민들이 열심히 실천을 해야죠. SK는 경제발전이 얼마나 중요한 동력인데. 아니, 시민들이 백날 실천하고 뭐합니까? 지금 전국에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대부분 절반 이상이 산업계에서 배출하는 건데 산업계에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환경단체도 너무 현실을 모르셔요. 너무 현실을 몰라서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SK 발전소는 제 권한 밖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텀블러 쓰세요, 텀블러! 이들은 시가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LNG 발전소를 허가해 준 것은 사실상 2050 탄소중립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탄소중립을 촉구하며 매주 금요일 충북도청 앞에 세우던 금요일 집중행동 피켓 시위를 앞으로 청주시에서도 진행하고 관련 토론회도 준비 중임을 알렸습니다.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